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쌀쌀하지만 그 사이를 애써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밉지 않은 것은 그 햇살의 따스함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살짝 싸늘해서 감사하고 그 싸늘함 속에서 봄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넌 슬픈 일이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COVID-19 팬데믹 이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의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숨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격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COVID-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 거의 2년여 동안 우리 삶을 사로잡았던 이 불편함, 이 답답함, 이 괴로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더 이상 우리를 괴롭지 않게 해주시고 사로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얽매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COVID-19 팬데믹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뚫고 지나왔던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서 행여 우리 삶이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주님께 바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고요. 멀리 있는 분들도 눈을 이렇게 좀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좀 흔들고요. 좀 웃으시고요.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미국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비전 카드 꼭 제출해 주세요. 아직 제출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제출해 주시고요. 양육 101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줌으로 8시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스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6월 달에 있을 아이들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2월 생일이신 분 예배 후에 카페테리아에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날 라미가 있고요. 또 이정숙 우리 성도님, 그리고 예건이, 또 하율이, 최상민 안수 집사님, 또 박진 사모님이 1월 달, 2월 달 생일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카페테리아 가서 축하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월 30일 오늘 이정숙 우리 성도님 생일이시군요. 네. 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아쉬운 우리 작별을 좀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숙 성도님께서 이제 2월 5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미국에서 하시고요, 또 시작하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 또 출석하시면서 참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신 분인데요. 2월 5일 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돼서 또 2, 3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데요. 참 아쉽고 또 보내드리는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왜냐하면 COVID-19 팬데믹 생기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 더 감사하고, 또 한국으로 간다고 그러시니까 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김인숙 성도님. 얘기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김인숙 성도님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으로 가신다는 거 박수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한국에 가셔서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귀한 현명한 현숙한 그런 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있는 말씀 함께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이 찬양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뛰거든요. 박동수가 빨라지는데 우리 현아하고도 예주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더 마음에 감동이 있네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현아하고 은진이, 현아하고 예주 이렇게 또 찬양 드리는데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건강과 즐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부지간종 세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부에 관한 이야기 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부자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수첩도 주고요, 연필도 주고요, 또 때로는 캘린더도 줍니다. 그리고 뭐 USB도 주기도 합니다. 이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주는 거를 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1년에는 어떤 때는 잘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우리 그 SBTC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Southern Baptist of Texas Convention 그 총회가 우리 Great Hill Baptist Church 조금만 내려가면 있죠. Great Hill Baptist Church에서 있었는데요. 아, 거기에 갔더니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받아왔습니다. The Money Challenge라고 하는 책인데요. 조그만하고 또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있어서 이렇게 책장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봤는데도 이 책을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밌냐고. 그랬더니 재밌대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할 것인가,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써줬는데 심플하고 또 성경적인 내용을 잘 담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 재미난 정보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내가 세계에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globalrichlist.com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의 연 셀러리, 인컴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 정도 퍼센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재밌잖아요.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인컴을 거기에다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까요? 네, 98.8%.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98.8% 정도 제가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 기준으로 하면 좀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놀랐어요. 적어도 저는 한 뭐 7, 80% 정도는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98.8%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저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자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오늘 댁에 가셔서 globalrichlist.com에 가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부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들으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아, 똑똑히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꼭 잊지 말아야 돼,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이런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야고보가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더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꼭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조금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에는 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지혜인가? 참 지혜는 무엇이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참 지혜였어요.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커먼센스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word of God is true wisdom. 이것이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고 나서 4장부터 5장 오늘까지 적용 포인트 4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4장 1장에 보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싸운다고 그랬어요? 정욕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personal desire.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심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그렇죠?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비방을 많이 했나 봐요.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깎아 내리지 말고 깎듯이 대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혹시? 얼굴 보니까 다들 기억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고 했어요.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무슨 자랑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탄하는 자랑을 해라. 감탄하는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고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그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은 뭡니까? 재물을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심상치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강조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 재물에 대한 경고인데요, 울지 말라, 울으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울어라, 통곡하라, 울으라는 표현도 있지만 울고 통곡하라.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통곡하라라고 애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규를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번 것이 울 일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보다 더 나은 직장에 가가지고 살아가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울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들 잘 때 안 자고 나서, 그죠? 진상 손님 다 대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게 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두 마음을 품은 부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8절 말씀, 가까우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 편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사사기에 굉장히 사사기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니까 일종의 보험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거 그냥 다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안 섬기는 게 아니니까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과 짝하는 부자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돈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인데요. 좀 더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고보서 전체 주제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의 관, 어떻게 부를 다스릴 것인가, 재물을 다스릴 것인가. 좀 더 좁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집착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단어,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해석하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였냐면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 집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그냥 쏠려 있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온통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무엇 우리가 하나 집착하게 되면요, 정말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엇에 빠지면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그게 문제예요. 판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집착하게 되면 뭡니까?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돈에 중독이 된 거죠. 재물에 중독이 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재물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5 verse 2-3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존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금이 녹슬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야고보가 직접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야고보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가 직접, 김용주 목사가 해석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여러분들 존먹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옷장에 존약을 두시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신기했어요. 저는 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약은 아픈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아프면 뭐 먹어요? 인사돌. 배 아프면 뭐 먹어요? 가스활명수. 우리 상처 났어요. 그럼 뭐 발라요? 빨간 약. 저에게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치료하는 건데 옷장에다가 좀약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옷장에 뭐가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거기다가 좀약을 넣어요? 거기 뭐 아픈 거 있어요? 물어봤더니 한참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좀 벌레가 있대요. 그래서 그 좀벌레를 그냥 놔두면 옷을 다 갉아먹으니까 좀벌레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좀약을 거기에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픔을 치유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뭐 예쁜 옷 골라가지고 집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좀벌레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 미국에도 이 좀벌레가 있잖아요. 그죠? 이 미국에도 좀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좀벌레가 이렇게 좀 은색 물고기 같이 생겼다고 해서 실버 피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펫을 막 카펫도 갉아먹는데요. 카펫도 갉아먹어서 카펫 샤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식욕이 막 너무너무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카펫도 잘 갉아먹고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옷에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속상하죠. 그처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쓰는데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 예. 어떤 분들은 금리를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비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둬야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에 있어서 금하면 떠오르는 건 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금은 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산화되지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금하면 우리가 화폐의 가치로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또 금하면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금마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녹슨다. 그 금마저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절대로 산화되지 않을 것, 녹슬지 않을 것 마저도 결국에는 녹슬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재물은 결국에는 녹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좀벌레와 이 좀과 이 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다,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돈은 파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돈은 파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굉장히 좀 야고보께서 좀 표현을 과격하게 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표현이 과격합니다. 불같이 너희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녹 쓸면 그 녹이 뭐가 됩니까? 녹은 독이 돼요. 여러분들 파상풍 잘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못 같은데 녹슨 녹에 상처를 입게 되면 파상풍이라고 하는 그 병이 걸리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녹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재물을 통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폐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에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에 중독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아예 돈만 보면 그냥 돈을 다 버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김영중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제가 사꾼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를 누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까? 돈의 속성은 굉장히 강력해요. 한번 사랑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는 게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통해서 이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준 새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 가지 죄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만 잘 지키면 우리가 악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 않나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믿음을 은혜보다 하나님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에 집착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돈을 버시고 또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재물을 다루어야 할까요? 착취하지 말라입니다. 착취하지 말라. 재물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재물에 돈에 노예가 되죠. 잘못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6장 4절, 5장 4절 말씀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는데 제게 가장 다가오는 단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착취였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착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의 주인이고 사장일지라도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Matthew chapter 6 verse 24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 보니까요,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섬기지 못하느니라. 애초부터 섬기지 못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지 말라,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너는 이것을 선택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애초부터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언 명령이에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신 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단순히 이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니까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메모나, 만몬이라고 하는 당시 그때 신이 있었잖아요. 그 신은 뭐예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돈의 신.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섬겨왔던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 세 가지, 돈, 권력, 성, 이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물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화폐 가치로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무엇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돈이 돈을 절대자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앞에 돈을 의지하고 돈 앞에 나아가면 돈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분들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꿨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항절 건너뛰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 여호와는 대신에 돈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돈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돈에 영원히 살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의식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김용중 목사도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다고 편안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실 분 있습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COVID-19 팬데믹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참 힘듭니다. 요즘은 COVID-19 팬데믹 위에 COVID 블루라는 것이 생겨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회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걱정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눴던 말씀이 계속 제 머리를 뒤에 때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집착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대신에 오늘 이 한 말씀을 향하여 제가 달려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벌어서 남주자.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핵심진리 13장의 주제입니다. 그리스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What does it mean to become a Christian? 그리스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벌어서 남주는 삶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강의가 있어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입니다. 연세가 103세세요. 103세.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 철학가예요. 네, 이렇게 103세 되셨으니까요.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혹은 머리를 좀 식힐 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그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듣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거의 작성을 해놓고 또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 강의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정신적인 가치를 주로 추구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추구하지 않지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유교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치에 두고 삽니다. 유교 사회가 불교 사회보다 더 잘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이 더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서 경제적인 가치를 쌓아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해 일해라 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이 경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벌어서 남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부지런히 정당하게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더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남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실 말씀, 우리가 벌어서 남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긴 하지만 눈물 날긴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죽을 때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열심히 벌어 남을 죽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